3라운드 주요 장면 만나보시죠. 2라운드 5타를 줄인 한승수 선수는 파5 1번 홀부터 자신의 첫 버디가 나왔습니다. 아주 기술적인 샷이었습니다. 낮은 웨지 샷으로 언덕에 맞춰서 가깝게 붙였던 한승수고요. 2번 홀 이후에 3번 홀도 그린 뒤편에서 버디로 연결시켰습니다. 3번 홀은 버디가 많이 나오지 않는 홀인데 기분 좋은 보너스를 얻었고 또 기회 홀이죠. 전반 두 번째 파5 홀 장면인데요. 오늘 특히 100m 안쪽에 웨지를 잡았을 때는 바로 이렇게 붙는 샷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. 1라운드에 2타, 2라운드에 4타를 줄인 이태훈 선수. 이태훈 선수도 파5 5번 홀에서 첫 버디가 나왔고요. 5번 홀 버디 이후에 6번 홀에서는 거리가 꽤 있었는데요. 그대로 홀 안에 빨려 들어갔습니다. 전반에 4타를 줄인 한승수 선수, 그 이후에 파행진을 이어갔고 파5 15번 홀도 끊어가는 전략이었죠. 며칠의 버디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한승수지만 15번 홀 웨지샷은 또 한 차례 가깝게 붙이면서 결국 대회 처음으로 두 자릿수 언더파에 도달합니다. 물론 그 이후에 17번 홀에서 보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마지막 홀에 버디로 마무리했던 한승수고요. 이태훈 선수도 5번 홀 버디, 그 이후에 10번 홀 보기가 나왔는데 14번 홀과 또 그리고 16번 홀에서 버디를 추가했습니다. 1번부터 15번 홀까지 파의 행진을 기록했던 장동규가 드디어 오늘 첫 버디를 16번 홀에서 기록을 했습니다. 또 16번 홀이 까다로운 홀이었는데 첫 버디에 성공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14번 홀에 이어서 이태훈 선수도 이 버디 퍼시 그대로 들어갔죠. 한승수 선수가 처음으로 파세이브에 실패하는 장면이에요. 그래도 17번 홀은 또 보기가 나올 수 있는 홀이니까요. 그 이후에 파5 18번 홀에서 3온 전략을 선택했고 뭐 그럴 때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. 이 버디퍼트와 함께 3라운드를 두 자릿수 언더파로 마무리하는 한승수죠. 자, 오늘 3라운드 좀 어떠셨나요? 아, 확실히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이곳 블랙스톤의 그린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고요. 그래서 이 티샷부터 세컨샷, 모든 것을 다 철저한 계산하에 볼을 공략을 해야 합니다. 네. 이규민과 이상희, 김학형 선수도 오늘 타수를 줄였고요. 김비호 한타, 정세윤, 조민규, 김백준도 한타씩 줄였네요.